여러분께 언제나 팩트만을 전달해드리는 은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울대학교에서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대선이나 총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 아시죠? 그 여론조사할 때 보통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2천 명의 표본오차도 95%인데 10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계를 그 어떤 인간이 비과학적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고 가자면 20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심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정서불안과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여성혐오가 아니라 팩트와 과학입니다. 이 사실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영상 봐주세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일본 여성분께서 한국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 여자는 세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 여자들이 막내조를 잘해주고 그렇다고 말하는데 비교 대상이 한국 여자들이고 그 한국 여자들이 너무 세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일본 여자는 나 같은 거랑 사귀어줘서 고마워라는 마인드가 중심에 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약간 나랑 만나는 걸 네가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더라고. 내가 너무 과대하게 말한 것도 있는데 보통 한국 여자는 그런 느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일본 여성의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20대, 30대 한국 여자는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라는 저 통계와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 아닐까요? 한국 여자들은 네가 나를 만나는 걸 감사하게 느껴라 라는 식으로 남자 대가리 위에 서려고 한다 라는 말에 과연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105만 명의 표본 데이터가 있는 서울대에서 진행한 조사에 대해서 우리 20대, 30대 여성들은 외모지상주의의 여자를 후려치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물질주의가 심하고 정서불안과 남을 비교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참고로 갱무조건 여자편을 들겠다고 말하는 이 여자는 여성의당이라는 병신정당의 서울 출마에 대해서 내가 당신 뽑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며 여성의당을 지지하는 열성 FM 여자였고 전효성 내가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발언에 대해서 영상 다 좋아요 누르고 응원 댓글 쓰고 왔다 빙땅 남자들 다 뒤졌으면 이라며 전효성을 응원하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표독스러운 한국 여자들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일본 여성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나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게 되고 물질주의가 심하게 되며 정서불안과 남을 비교하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외모지상주의가 적용이 안 되나요?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가혹한 게 외모지상주의인데 왜 남자들은 감사함을 알고 물질주의가 심하지 않으며 정서불안이 없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당신네들의 지능 수준은 현실을 파악하고 고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아 몰랑 그냥 내 외모 지적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 이 정도 지능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전 세계가 당신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페미들이 역병을 뿌리기 전인 2011년도부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최악의 선물을 정성 담긴 종이약을 꼽았으며 남자들은 여자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싸웠다라고 40%가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비싼 샤넬백을 잔뜩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싸웠다고 35%가 밝혔죠. 이건 페미고 모고 떠나서 그냥 패시브인 겁니다. 2011년도 그 전부터 한국 여성들의 유고한 김치녀 된장녀 짓은 유명했다는 소리이죠. 여러분은 이런 팩트 사실에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남성들의 사소한 정성은 여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물질주의가 강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에 반박하시고 싶으시다면 105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다시 내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여성이 말하는 한국 여자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으로 볶음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감사함을 모르고 모든 게 당연하다 느끼는 게 팩트입니다.